네. 지금 진시황 선수도 꼬부리는 수가 뭔가 당연한 수로 보여졌는데 이 장면에서 시간을 한번 사용을 합니다. 여기서 붙여서 간다면 이미 이 과정에서 흙이 좀 모양이 득이 된것 같아요. 30초 하나 이렇게 있더라도 둘 네, 백의 모양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친 걸음이고요. 먹여치고 따내고 여기까지는 예측이 되는데 여기서 다음 수가 어렵습니다. 확실히 박상진 선수 하면 좀 난전으로 이끌었을 때 30초 하나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둘 있는 선수이고요. 셋 진시황 선수도 지금 넷 상대 강공에 다섯 당하지 않고 여섯 정확하게 일곱 받아치면서 여덟 좌상 쪽의 아홉 형태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. 네. 진시황 선수도 뭐 난전을 마다하는 선수는 결코 아니니까요. 네. 자, 결국 패 형태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. 이 패를 통해서 과연 두 선수가 어떤 변화를 잘 만들어내게 될까요? 2단패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건가요? 백의 30초 입장에서 패할 때는 둘 이단패이긴 한데 그 셋, 이단패가 좀 넷, 부담스러운 이단패이긴 합니다. 다섯, 여기를 백이 여섯, 먹여치는 상황이 일곱, 나오면요. 여덟, 백은 아홉, 따냈을 때, 열, 패감 쓰고 따냈을 때한 번에 해소가 일곱, 되지만 여덟, 흙은 이 상황에서 한 번에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따낸 다음에 재차 따내는 이 가치가 크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이단패이고요. 백돌이 이런 데 있다면 정말 완벽한 이단패였겠습니다만 서로 그래서 귀의 형태에는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. 패라는 것을 30초 하나 시청자분들께서는 좀둘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이 셋 많으실 것 같아요. 넷 프로 다섯 기사들도 패는 여섯 어렵고요. 인류 기사들도 일곱 어렵습니다. 여덟 아홉 그리고 패 명칭도 제각각이잖아요. 네 지금 그냥 갔어요? 먹여치지를 않았거든요. 여기 먹여치는 교환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럼 여기 이음이 잡혔습니다. 이제는 패가 아니라 백이 이렇게 좀 잡혔습니다. 이 교환을 왜 하지 않았을까요? 이게 일부러 안한 건지 아니면 좀 궁금하네요. 이게 안한 이유를 30초, 만약에 찾는다면 여기를 뒀을 때 5, 일단 표정을 보면 알것 4, 같습니다. 이제 4, 내려서는 것은 5, 됩니다. 6, 내려서고 이렇게 돼서 7, 잡히지만 나중에 8, 여기 나와 끊는 9, 활용이 좀 남게 되고요. 어떨까요?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수인 것 같은데요. 네. 뭐 표정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네. 저기 먹여치는 걸안 하는 거는 좀 신기합니다. 저 먹여치는 교환을 저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귀의 흙을 백도 수중에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. 30초 하나, 둘, 셋, 넷, 간혹 다섯, 중요한 여섯, 교환을 깜빡하고 일곱, 넘어가는 경우가 여덟. 있잖아요. 네. 과연 박상진 선수도 좀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걸까요? 지금 표정으로 뭐 크게 드러나진 않았는데요. 이 수법 자체는 분명 깜빡한 것 같아요. 여기 먹여치는 수를 보고 이 수를 봤는데 이 수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네. 이러면 진시황 선수가 일단 국면을 리드한 채 중반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. 자, 박상진 선수. 자, 이번에는 우변 쪽으로 손을 돌렸습니다. 30초. 하나, 자, 둘, 백은 셋, 실리를 차지를 넷, 했고요. 혹은 다섯, 그 대가로 여섯, 좀 두터움을 일곱, 쌓기는 했거든요. 여덟. 네. 따내고, 단수 치고, 여기까진 필연이고요.